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내가 뭘본 거지? 아, 이게 그 첨탑 자유 요건인가요? 짠다. 버림도 없음. 진화. 이런. 그냥 조용히 방어할 걸. 나대다가 한대 더 맞아봐. 아짐승. 무쇠의 심장. 재생 달고 나오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비겁자야. 비겁하다. 어우야. 자식. 연사 화형. 연사. 지불 한 달기 전. 지불이 낫겠다. 불 보는 게 낫겠지. 전체 진화 지불 이렇게 다 강화하고 있어. 아, 꼬이네. 헨트 꼬이는 것 같지. 그냥 집을 갈길 걸. 병요정. 연사. 연사와 형. 사형.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진정한 끈기. 잘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깔끔하게 다 잡힌 느낌은 아니다.
지옥불 참기 레벨 99 쓰면 되지. 장사 때릴 기회가 없네. 화형이랑 지옥불이랑 계속 붙어다니니까 각이 안 나온다. 킬갑 포식사신 몽둥이질. 포식각이 나올까? 포식각이 나올 것 같으면 포식을 포식 빠따줘. 펜더우라 커피 드리퍼. 다수 7장이나 있는데 판도라 막감. 필요한 카드가 좀 많긴 한데 카드도 얼마 못 본 것 같고. 코스튬을 먹고 싶은데 커피 드리퍼 커피 커피 하자. 그냥 안전하게 가자. 이게 더 좋은 선택이지. 엘리트 불이 별로 없네. 강화하고 싶은데. 하긴 뭐 그렇게 강화할 카드가 없긴 하다. 아 엘리트 두 마리. 엘리트 두 마리 되냐 근데. 화형 뿌리면 뭐 안 될 거 없겠지. 예, 명색이 화형인데. 포식각 역시 안 나오는구만. 소멸을 슬슬 섞어가고 싶은데 뭐 대단한 거 안 잡히네. 제거를 좀 보자. 무감각. 생각? 저주인형 전투장비 진근 전장하자. 무감각도 강화를. 이건 먹어야 된다.
껍질 까기 힘드네. 강정 봄바. 아, 플러스 카드 나왔을 때 좋은 말 넣을 때 먹어야지 이거는. 풀뽕기도 괜찮아 비긴 한데. 제발요. 아씨, 아이 아파. 그걸 믿었으면 좋게. 야, 지옥불은 좀 따뜻하냐? 아, 이거 좀 아깝네. 슥세 달력. 카드 파밍 조금 더 잘 돼야 될 텐데. 섬탑에서 뭐 먹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야야, 니들도 박채 먹어야지. 그래야 좀 섬탑 균형이 맞지. 니들은 왜 곤충 박채 안 먹냐? 또 형? 빨리 소멸이랑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안 나오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다음 상점에서 뭐 좀 좋은 거 나와야 될 것 같아. 선택받은 자 계속 나오네. 그만 좀 나와. 야, 잠깐만. 달력이 간 보고 있어.
내가 먼저 먹어야지. 재련의 축복. 전투장비 보슈. 나왔다. 태양계 모형이다. 제발. 화장, 흘레, 불뿜기. 불뿜기는 왜 자꾸 내 마음 흔들지? 불뿜기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저씨 그런 거만 팔면 안 돼. 좀 제대로 된 거 좀 팔어. 작은 개노삼들아. 딸기 이도류. 아 계속 안 잡힌다. 이도류 일단 넣어놓을까? 계속 뭐가 안 되네.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이거 이도류 금속화해야 될 것 같아. 되게 약해서. 누가 더 금속화 많이 쌓는지 내기할까? 아이고, 비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어서 오세요. 나나나나나나. 근데 이거 금속화 언제까지 써야 되지? 나중에 지옥불 이도류 해가지고. 그것도 좀 봐야겠어.
연속사 화상 못 남네. 제가 아이언맨입니다. 54 곱하기 2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식아. 야! 야! 그건 좀 아니지. 으아! 바로 홀쭉해졌는데. 선 넘네. 어. 선 넘네. 야, 나 다 없어졌는데 이제. 새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재물. 아니 바리케이드 주제 나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서도 뭐 아무것도 안 잡히네. 나 껍짐석. 이러면 힐포션 먹은 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너무 아깝다. 일반 몹이랑 상점 많이 보면서 카드 파밍 좀 더 해야겠네. 카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어차피 강호대 있었지 이거. 챔포 한 조각 남았다. 바리케이드 똥뿜기. 왜 이런 거만 나오지? 진짜 뿜기 쓸까 그냥? 눈 딱 감고 불뿜기. 두 판. 주판 향로 뭐가 좋을까? 향로가 더 좋겠지. 주판 있으면 참호 돌리기 훨씬 쉽겠다. 근데 아님 제거하지 말고 주판이랑 향로 살까? 향로 주판 제거 다는 안 되잖아. 아님 주판 제거 행꽃 향로 마렵다. 향로 제거하는 게 나을려나? 향로 제거 돈 안 되네. 주판 제거하자 그러면. 뭔가 카드가 안 붙는다. 카드가 안 붙어.
옷 샀는데 물음표에서 상속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전장과 신성 사이. 치약. 주편이니까 순수를 하나 살까. 아 근데 이것도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체력만 잃어버렸네. 징끈? 징끈보다 훨씬 괜찮은 기사회생을 쓰고 싶은데 앞에 내가 기사회생을 뽑을 수 있을까? 어렵게 하네. 대벌이나 잘 잡을란가 모르겠다. 아이고 이런. 바리케이드 마참네. 파이널리 드디어 아 그 이런 캐릭터죠. 뽑냐 못 뽑냐.
캐릭터가 너무 단순해. 뭐 딱히 변할 게 없네.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아씨. 아니 내가 1막부터 연차를 그렇게 거절했는데. 하참. 소매 넣기 오지네. 에이미. 보실까? 볼 수 있을까? 24면 몇 대 때리고 90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나? 90. 아, 다리도 나왔는데. 흘려보내기. 아이고, 텅스텐까지. 아,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 감사히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감각. 재물. 여기도 90값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달력이 근질근질 해야 하는데. 무섭네. 차바라 석세 달력. 몸풀기용 쿠션. 어둠의 품. 어포 지불. 어포. 없어도 되겠지? 여기서 제거, 다음 층에서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층은 제거할 돈이 없구나. 이제 뭐 포식 재울까? 포식도 무감각 방어도 제로긴 한데. 재물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빌린 게임. 120장이어도 재물 늦게 나오려면은 이론상 4턴 걸리니까.
내 턴이면 이미 죽을 때 다렸어. 재물 안 돼. 개망했네. 재물이 나오긴 했어. 망할. 그래도 어차피 달팽이한테 죽지도 않을 거고 마음 편하게 먹어도 될 것 같네요. 이걸 피격하래. 대기 좀 두껍긴 하구나. 진짜 재물발 덱인데? 상점에서 드롭 쿠션만 픽업하면 아씨. 아니 일단 카카털. 아니 왜 땅 파면 카카털 나오냐? 쿠션 벨트 말했다. 다리... 이건 진화가 낫겠지. 다음 턴에 들어오려나? 이도류 무감감 무감무감 집을 아이고 이걸 또 봤네. 안 맞았네. 킬각이었구만. 기왕 킬각 놓친 거 행꽃 스택 쌓아서 합시다. 코스트 모자란 덱이라. 안 돼. 임마, 탄력. 아, 괜찮구나. 펜꽃 2스택만 맞춰서 가자. 탄력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 그렘린이 불. 쟤네들은 그렘린도 아닌데 그렘린 불을 왜 들고 있는 걸까? 아, 이것도 퍼펙트 못하나. 되는 게 없구만. 다리. 재물. 진화가
빨리 나왔으면 퍼펙트 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결국에 지금 와서 보니까 주파수 할 게 아니라 향로 샀어야 했네. 근데 그때는 마리차모가 나올 수도 몰랐지. 어떻게 살아보려고 주판 샀지. 끝. 휴. 심장 체력이 800인데 999D를 때려넣는 아이언 클레드. 이상한 게임이야. 불가침 텅스텐이면 영댐 들어요. 하이랜더 덱이었어?